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텔에서 같이 겟레디 윈미도 찍어보고 좀 호텔에 잘 챙겨온 제품들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아드망의 베르가모포 클리어링 패드. 저 지금 바닥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엄청 잘 썼어요. 아침에는 베르가모 써주고 저녁에 나이트 케어 할 때는 모이스처로 짝꿍궁합 써주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후기 같은 걸 읽어보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르가못에 대한 이 니즈가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계절이 약간 봄, 여름철이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피부가 민감하거나 진정을 많이 찾아서인지 베르가못을 더 많이 찾아주는 느낌이에요. 네, 베르가못이 실제로 안에 향균, 향염 효과가 같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써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피부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엄청 속상하다고 영상으로도 올렸어요. 근데 며칠 써서인지 좀쭉 들어간 느낌이고 실제로 피지 컨트롤 해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분기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나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왕추천하는 왕패드예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데 얘는 닦아줘도 되고 아니면 팩으로 올려놔도 되는데 다이슨 바람도 이겨낸다. 엄청 엄청 칭찬하는 패드예요. 지금은 요만큼 거의 다 쓰긴 했어요. 일단 패드로 먼저 닦아주고 항상 잘 쓰는 헤이네이처. 역시 이번에 호텔에 올 때도 제가 헤이네이처 빠지지 않고 챙겨왔거든요. 기초 제품들은 워낙 잘 쓰는 루틴이랑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잘 쓰는 애들 위주로만 챙겨왔고 저 헤이네이처 스킨은 빼놓을 수 없어가지고 항상 잘 쓰고 있어요. T자 뿌리고 V자, 턱까지. 다음으로는 바이 ODTD 하이드라 카밍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이 ODTD가 작년 9월쯤에 LG 생건에서 나온 브랜드거든요.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저도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네이버에서 라이브 쇼핑 출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바이 ODTD? 뭐야 이 바이 ODTD라는 브랜드는? 하면서 제품 먼저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품을 받아보고 안에 있는 전성분이랑 상세 페이지 읽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품이. 근데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모르지라는 생각에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도 오히려 뭐 피부 진정에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안에 제품 성분도 진짜 좋은 성분, 비싼 성분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브랜드는 내가 좀 알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잘 쓰는 거는 요거 하이드라 카밍 크림. 뭔가 수분 크림 같은 제형인데 수딩 젤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전 제품이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전성분도 보면 민감성 테스트랑 그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확실히 모공을 막지 않는 느낌이라 썼을 때도 좀 순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완전 민감하다, 예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라인이나 이 브랜드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저는 속건조가 심한 편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라이트하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완전 솔직하게. 엄청 찰떡보다는, 아, 나는 봄, 여름철에 쓰면 완전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보다는 조금 더 수부지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브랜드예요. 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피부 타입에 유분기가 도시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아드망의 베르가못이랑 바이오티디 같이 꿀조합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컬러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니까. 얘네도 컬러 비슷비슷하게 뽑았네. 아직 제가 TMI 좋아하잖아요. 뒤에 21호라고 테이프 상태에 샘플을 저도 쓰고 있어요. 제가 커버 쿠션만 좋아하고 약간의 뽀송뽀송한 제형감 진짜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영상에서 한동안 헤라의 불쿠만 엄청 자주 보여드리고 입생로랑 쿠션도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그만큼 피부에 완전 찰떡 밀착으로 붙는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글로우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글로우 제품들을 잘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백화점에 글로우 제품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달바에서 처음 개발 제안이 글로우로 왔을 때부터 아, 내가 뭔가 글로우를 만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케이 콜 하고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확실히 내가 만들어서인지 나한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글로우지만 완전 번들거리는 글로우가 아니라 뭔가 속은 촉촉하고 겉에는 약간 뽀송 촉촉 뽀촉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촉촉한 느낌인데 밀착력이 엄청 좋고 진짜 얇게 발려요. 엄청 얇게 발리지 않나요? 원래 나의 스킨핏을 예쁘게 돋보여주는 느낌? 하나 더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달바에서는 파운데이션으로 제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제품 개발 과정 중간에서 아니다, 밀착력을 높이려면 쿠션이랑 같이 써야 된다. 브러쉬로도 써보고 퍼프로도 두들겨보고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밀착력이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쿠션으로 만들자라고 네, 달바 측에서도 제안이 와가지고 약간 직진하다가 노선 변경해서 쿠션으로 나왔는데 쿠션으로 만들길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파데로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제가 100% 만족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쿠션이라서 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딴지르르 하면서 여기가 차르르르 도는 이 광이 요즘에 원하는 약간 고급진 윤광? 그 뽀떡뽀떡뽀떡광? 약간 애플광 같지 않나요? 그런 광 느낌으로 사르르르 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글로 정말 싫어했었는데 얘만큼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남자친구랑 이제 오늘 지갑을 사러 갈까 어디 데이트를 해볼까 고민도 해봤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저기 뒤에 택배 박스가 이만큼이었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뜯고 쉬려고요. 저 얼마 전에 오제크 속눈썹 영양제를 광고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눈썹에다가 제가 발라봤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데 눈썹이 숱이 자랐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눈썹 숱이 여기도 자라고 여기도 조금 조금 자라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비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도 좀 기르고 싶고 앞머리도 이제 길러야 되고 여기 잔머리도 기르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속눈썹 영양제 엄청 열심히 써주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나름 셀프 관리. 눈썹아 더 자라라. 왕창왕창 자라라. 그게 좀 팍팍 자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처럼 쑥쑥 자라지질 않네.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출시를 했는데 뭐 컬러부터가 아랑 취향이지 않나요? 원래 기존의 페리페라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진짜 길쭉길쭉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페리페라인가 싶었는데 페리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독특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쓸 수 있는 컬러들이 다양해서 이거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아래 애교살쪽까지 볼륨 전부 다 넣어주고요. 약간의 파스텔 핑크. 지금 보면 컬러 자체의 톤이 엄청 진하게 발색되는 느낌은 아니고 조금 뮤트하게 발색되는 느낌이어서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한 발색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합니다. 다음 컬러들은 조금 베이직한 컬러들 같이 써줄게요. 네, 가장 진한 컬러도 같이 연달아서 써줄게요. 이 팔레트 안에서 하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눈이 속상이잖아요. 저처럼 속상이신 분들은 눈 끝에서부터 라인 빼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라인 자체를 올리면 눈이 좀 매서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섀도우 자체로 약간의 컬러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려줄 거예요. 웃었을 때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끔. 눈끝에만 살짝 올렸어요. 끝에만. 혹시 요즘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알고 있나요? 저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에다가 꿀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밥보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더 잘 먹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이거 촬영 끝나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볼살대 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하나씩 두나씩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는데. 그전에 젤라또도 좋아했는데 젤라또보다 요즘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탈 멕시카라 블랙까지 써줄게요. 글리터 위쪽에 있는 글리터 올리는 거는 페리페라 섀도우 팔레트 써줄게요. 콩콩콩 얹어가지고 언더 쪽에 있는 볼륨은 이걸로 써줄게요. 이거는 3CE의 더블 노트라는 글리터인데 제가 항상 아이돌 메이크업이나 눈 화장 강조하는 메이크업 할 때마다 항상 얘를 쓰잖아요. 근데 역시나 다른 글리터를 제가 써봐도 얘만한 애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로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의 피크닉 같이 해라는 약간의 코랄 핑크 컬러를 써줄게요. 저희 팁이 하나 있다면 이런 블러셔 같은 컬러로 턱 같은 데나 코쪽 옆쪽도 살짝살짝 쓸어주는데 전체적으로 좀 붉으스름한 뭔가 복숭아 같은 연출을 할 때는 이게 효과적이어가지고 살짝살짝 쓸어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하이라이터는 베카의 문스톤 요거 면세점 꿀템으로 엄청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에는 해외여행 못 가니까 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집에 찾아보니까 이 문스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눈화장이랑 블러셔까지 하이라이터 쉐이딩은 다 넣어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바를 립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쵸? 완전 성 아랑 취향인데 짜잔 신상 틴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리페라의 심플레이 워터 블러 틴트고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총 5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거든요.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부터 아 이거는 소화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완전 꼭 보여드리고 싶긴 했었거든요. 워터리한 제형으로 촉촉하게 발리고 블러링한 마무리감이 입술에 편안하면서도 볼륨감을 살려주는 컬러인데요. 핏하게 마무리되는 제형감으로 시스루핏 틴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1호를 먼저 살짝 발라놓고 아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는 이 긴 시간에도 이게 쩍쩍 갈라지거나 입술에 쪼글거림이 거의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질 정도로 진짜 입술 위에서 촉촉하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1호부터 5호까지 진짜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아랑픽은 일단 지금 바른 1호 컬러를 가장 좋아해요. 너무 컬러 예쁘지 않나요? 약간 코랄 베이스라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입니다. 뭐 레이어링하기도 괜찮거든요. 제가 1호랑 다른 컬러랑 같이 레이어링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웜톤이라면 1호 그리고 쿨톤이라면 2, 3호를 완전 추천을 드릴 정도로 진짜 웜쿨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뽑았거든요. 1호를 살짝 발라볼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얇게 발랐는데 얘는 처음에 발랐을 때 좀 워터리한 제형감이고 빡 해줘서 입술끼리 살짝 문질문질 해주세요. 약간 외곽 구간은 볼륨감을 주려고 쓱쓱쓱쓱. 처음 발색은 촉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블러블러한 느낌으로 입술 위에 뭔가 포슬포슬한 제형감으로 올라가거든요. 밀착력이 진짜 좋고 그냥 아무 딱 웜톤이라면 1호 그리고 쿨톤이라면 2, 3호를 꼭 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저는 웜톤이라서 이런 코랄코랄한 베이스가 예쁘게 잘 받긴 하거든요. 예쁘죠? 송아랑의 꿀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 4호에 디퓨즈드 로즈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는 입술 안쪽에다가 조금 더 볼륨감 주기 위해서 로즈빛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4호는 살짝 쿨한 느낌이어가지고 웜쿨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조합으로는 베이스에는 1호를 깔아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4호를 살짝 깔아도 되고요. 제가 쓰는 팁이 조금 더 있다면 이 코랄 컬러를 손등에다가 살짝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눈 끝쪽에 살짝살짝 올려도 예쁘고 언더 쪽에 살짝 문대도 컬러감이 확 올라와서 예쁘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손바닥에다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도 안 묻어 나올 정도로 진짜 하루 종일 제가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셔도 잘 안 묻어 나오는 틴트거든요. 해도 진짜 안 묻어 나고 손바닥에도 괜찮고 이 마스크에도 제가
해도 진짜 안 묻어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그 뽀뽀할 때 좋은 틴트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묻어나오기 때문에 진짜 안 묻어나오는 틴트로 추천을 하고, 뭔가 아이돌이 바를 것 같은 틴트 컬러감이지 않나요? 뭔가 뭉실뭉실하면서도 포슬포슬한 느낌? 완전 송아랑 취향이구먼. 요 틴트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벤트랑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틴트 덕후고 정말 틴트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이고 포슬포슬 블라블라 시스루 같은 느낌의 몽실몽실한 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진짜 잘 안 묻어나오는 틴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겟레디를 찍어보면서 호텔 안에서 꿀템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